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남해안 인근 자치단체에는 섬이 많아서 대부분 의료시설이 열악합니다. 보건지소마다 공중보건의사가 있지만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다른 곳으로 차출되면서 진료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의료기관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보건지소에 모인 어르신들, 육지에서 의사들이 왔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혈압과 혈당부터 먼저 확인하고 온몸 구석구석 아픈 곳을 상담합니다. 딱 이러면은 막 무릎이 뚝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작년부터인가? 마을 경로당에는 기력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영양 수액을 놔드리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여수시 보건소가 의료 취약 지역인 섬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통합 의료 서비스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와서 직접 의료진이 진료를 해보는, 해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전공의 파업과 병원 휴진으로 시골 공보의마저 차출되면서 이곳 보건지소도 의료 공백인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갈 엄두를 못 냈던 어르신들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없어. 요새는 없으니까 안 계신 대로 자주 못 온. 우리 선생님들이 와서 일해 줄게. 좋지요. 지역 병원도 의료봉사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 구성된 진료팀을 꾸리고 상비약품과 영양수액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45년간 의사 생활을 하다 퇴직한 문대옥 씨는 매번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피부과 의사로 재직한 아버지의 연을 계기로 3년 전 여수로 귀향했는데 쉬는 날마다 부부 내외가 섬을 찾아 남몰래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또 제 와이프하고 둘이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은 우리 부모님 뵈는 것 같고.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의료봉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도 전 지역에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도는 시간당 강우량이 많은 곳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집중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간당 강우량이 20mm 이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의 정보를 실시간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춰 해당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산사태 정보에 따른 주민 대피도 선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산림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이번 장맛비가 이번 달 2일부터 일주일가량 지속될 것으로 예보됐다며 지하차도와 논밭, 상습 침수 우려 지역도 미리 대비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반환점을 돈 민선 8기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설명하고 남은 2년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강 시장은 삼축 메가시티를, 김 지사는 그랜드 전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선언하며 출범한 민선 8기 광주시. 반환점을 돈 강기정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미래차 국가산단을 유치하는 등 산업의 그릇이 커졌고 누리고 즐기는 기회도 열었다며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가는 준비를 마쳤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민선 8기 임기 동안 광주가 서울, 부산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3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통합한 관문공항을 발빠르게 만들어내는 것이 메가시티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가 민군 통합공항 문제를 해결하고 광주 전남 메가시티 관문을 열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전남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용록 전남지사도 그동안의 성과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남도 예산이 6년 만에 7조에서 12조 9천억 원으로 71% 상승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에너지와 관광, 첨단 산업 등 지역에 특화된 지방자치부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신설하고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10가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역량을 발판으로 글로벌 대전환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강 시장이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을 전남의 에너지 산업과 결합한 알리백 메가시티 구상을 밝힌 반면 김 지사는 공항 이전과 메가시티 등 지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 앞으로 남은 민선 8기의 성패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의 갈등 조정력과 정치력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구흥군이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진행합니다. 구흥군은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상반기 성과를 분석한 결과 1억 4천만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확인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2차 지원 계획을 수립해 하반기에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흥군은 특히 인기 콘텐츠인 여름 서핑 관광과 장어탕 등 보양식 먹거리 여행을 위해 지역을 방문한 여행사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촌의 한 특성화고가 방과 후 문화 수업으로 베트남어 이중 언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일을 하게 될 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진도 실업고등학교. 목요일 수업이 끝나면 열리는 베트남어 문화 수업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결혼 이민 17년 차인 베트남 출신 강사의 지도로 수업이 시작됩니다. 베트남 인기 동요를 함께 부르며 발음을 익히는 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문화 수업은 특히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의 참여가 높습니다. 이번 이중 언어 교육으로 엄마의 고향이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엄마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성화고에만 있는 도지학교 대상자로 인근 조선업체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베트남어 수업에 남다른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업에 나가서 현장 교육을 훈련을 할 때 외국인들과 기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전남 농어촌에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은 10명 중 4명꼴. 증가하는 다문화 외국인 가정을 지역 공동체에 끌어안는 일에 지역 고교가 뛰어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역의 리더로서 또 기업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도실고의 이중언어 실험이 진행된 것은 이제 두 달째. 5개월 과정의 언어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대상 언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최근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GS칼텍스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최근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1단계 25만 제곱미터 면적의 A2 부지에 대한 분양 우선협상 대상자인 GS칼텍스 측과 토지 매매 계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신규 물동량 창출과 탄소 감축, 취업 유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는 부지 공사가 완료되면 향후 3년간 수소 생산 발전과 이산화탄소 포집 수출 등에 필요한 설비 공장 건립에 3조 9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해 통역 인력과 의료비용, 숙소 리모델링 사업 등을 시군을 통해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올해 전남에서만 5,818명을 배정받아 현재 3,846명이 입국해 있다며 이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해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농촌 현장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중요하다며 농촌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쌀과 전기를 함께 생산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가 영광군에 조성됩니다. 전남도는 영광군 염산면 월평리 1원 5만 제곱미터 간척지 부지에 올해 1메가와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